072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유엔젤, 은는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국내외 유슬래시 무선 통신사업자 및 단말제 조사 등에게 지능망, 메세징, 해외 IoT 서비스, 유아교육 스마트러닝을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가상화, 서비스 기반의 구조, 신규 이동통신 프로토콜임. 또한 유무선 통합 마케팅 솔루션, 통합 뮤직 및 무파머, AI 통화 연동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7월에 설립되어 국내외 유무선 통신 사업자 등의 핵심망 및 플랫폼,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대시 국내 이동통신 3사, 유선 사업자 KT, TRS 사업자 KT 파워텔 및 SK 브로드밴드 등의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음. 대시 또한 ICT 기반의 유아교육 콘텐츠 및 관련 솔루션 사업인 스마트러닝 사업, 토모노트, 토모키즈 등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능망, 메시징 등의 코어 네트워크 솔루션 수주 부진, ASP 서비스 수주 감소 등에도 스마트러닝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처분이익 및 법인세 수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통신사들의 보수적 투자가 예상되나 AI 서비스의 구글 및 아마존의 AI 솔루션 연동, 신규 서비스인 로컬 ESIM 상품 출시, 유지보수 수주 지속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12일 기준 장마감 유엔젤의 시가총액은 49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엔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02위입니다. 유엔젤의 상장 주식수는 1319만 5,454 주입니다. 유엔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엔젤의 퍼은 16.9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4,4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 원, 31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억 원, 146억 원, 22억 원입니다. 유엔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번지 47%이고 유보율은 902.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4.7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3 더하기 0.4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9.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 더하기 0.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